네, 먼저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이 수요춤전의 날이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정의 명모, 배정의 선생님이십니다. 먼저 오늘 이 무대를 준비한 많은 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배정혜 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배정혜 선생님의 뒤를 잇고 있는 그런 또 뛰어난 출중한 무용가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요. 조금 이따 이제 음악은 이른바 생음악, 또 역시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출중한 연주자들의 음악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함께해서 참 기쁘고요. 저는 국악 분야에서 평론을 하고 또 KBS 클래식 FM 흥겨운 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윤중강입니다.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뵈니까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또 무용계에 여러분들이 계세요. 글자 쓰시는 분도 계시고 배정혜 선생님에 대해서 글쓴 분도 여기에 계신데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이미 배정혜 선생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용가고 많은 평론가라든가 또 문학의 인사들이 배정혜의 춤세계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나와서 어떤 말을 시작할까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음악과 무용을 한번 우리나라 문화계를 비교해보자. 우리나라 음악계에서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황병기 선생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글을 쓴다면요, 글에서는 존칭이 생략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음악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황병기라면 무용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은 배정혜다, 이렇게 쓰고 싶은데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네. 조금 길어지지만 두 가지만 한번 제가 배정혜 선생님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저도 관객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한 두어 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황병희 선생님과 배정혜 선생님 두 분을 비교하는 것이 그냥 저의 생각이, 저만의 생각이 아닌 것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그 작품을 보거나 그 음악을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보게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리을무용단 분들은 예전에 소나 예준고 시절에 그 작품을 경험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아이보게라는 작품 알고 계신 분 여기 계신가요? 아, 선생님 다 알고 계시네요. 예. 그 이 작품이 사실은 당시 지금은 뭐 한국무용의 소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은 한국무용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소재로 해서 그 격조 있는, 품격 있는, 그러면서도 정감 있는 그런 작품을 그전에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바로 그 작품을 배정혜 선생님이 안무를 하고 황병희 선생님이 음악을 맡았고 그리고 대본은 얼마 전에 100세를 넘기시고 돌아가셨죠. 무용가 겸 그 음악평론가인 박용구 선생님께서 그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정말 여기 그 작품에 참여하시고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만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짧게 얘기하면은 1978년에 이제 세종문화회관이 개관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뭐 그 20살 나이로 이제 공연을 열심히 보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외국의 작품도 많이 보고 한국의 작품도 많이 봤는데 제가 아, 한국의 창작 무용은 이래야 돼, 이런 것을 정말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게 서울시립무용단의 불의 여행이라는 작품이었어요. 혹시 그 작품 알고 계신 분들은 그 작품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네요. 또 출연도 하신 것 같고요. 또 작품도 봤는데 그런 작품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 이제 제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이랬던 배정혜 선생님이, 한국의 창작춤을 많이 췄던 배정혜 선생님이 전통으로 돌아와서 전통춤 많이 추시지만 후학들에게, 제자들에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전통춤을 보여주는 그런 뜻깊은 자리입니다. 쉼이라는 제목으로 해서요. 세 작품을 만나게 되고요. 또 선생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출중한 무용가들 많이 출연하십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박수 많이 주시고요. 추임새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정희 선생님 모실 텐데 환호와 함성의 박수로 배정희 선생님 모시면 어떨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Thank you.
네, 애써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먼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요, 다른데 이제 공연 사회가 나오면은 뭐 출연하시는 분들의 성함이라든가 프로그램의 내용 이런 것을 설명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뭐 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요, 배정희 선생님께서 그런 거는 일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지 말고 평론하는 입장으로서 저의 입장으로서 선생님의 춤과 이 무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배정희 선생님과 이렇게 그 뜻깊은 무대에 제가 이 무대에 오르면서 배정희 선생님께 책을 좀 받았는데요. 여러분도 계신 분들,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세 권인데 제가 두 권만 가지고 나왔는데, 배정희의 7일간의 춤 여행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 모든 무용가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춤의 메소드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실 있을 텐데요. 사실 어떨 적에 보면은 저는 무용가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극히 사변적이고, 저분이 정말 저런 걸 생각을 가지고 하지만 그런 것이 실제 그 춤추는 분 자신과 제자들과 춤을 만들어내서 그게 전달이 될까, 때로는 그런 의문 같은 것을 갖게 됐는데, 사실 배정희 선생님의 작품이 다 철학적인 작품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봤던 정말 그 장구춤은 지극히 대중적인 작품인데도 뭔가 대중적이면서도 격이 떨어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뭔가 느끼고 그러는데, 그게 다 선생님의 어떤 이런 그동안 공부를 했고 그런 거를 통해서 당신께서 정리한 이런 내용이 춤 속에 나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춤이 잘 추는 춤인가요? 이랬는데 선생님은 잘 추는 춤이란 내재율이 있는 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도 감동받고 도움이 많이 됐는데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저는 이제 두 번째 선생님의 춤을 보면서 참 느낀 게 있어요. 같은 그 풍류장구춤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 선생님은 이래서 다르구나 이런 건데요. 음악으로 치면은 다른 분들은 그냥 짠 하고 음악을 시작을 해요. 이게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춤을 출 적에 예쁜 포즈 보여주고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는데, 이 선생님의 춤에는 인트로하고 아우트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적에도 딱 단소로 연주하면서 이렇게 에스프리 서정적으로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싹 이렇게 만들다가 또 열광적으로 치다가 박수 막 가지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그렇게 마무리를 짓잖아요. 그리고 오늘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해금 연주였는데 나이 차가 좀 상당히 날 것 같습니다. 근데도 해금 막 신나서 하시더라고요. 워낙 잘 연주하시는데 김성구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대표로 드릴까요? 자, 다음에 또 출중한 무용가 두 분하고요, 또 선생님이 춤 만나겠고요. 끝나고 나가지고 선생님하고 또 짧게 얘기 나누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두 분들 또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2부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또 함성과 환호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씨고!